갤럭시 노트 라이트 해외 직구로 구매한 제품입니다. 언박싱 영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.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끔 되짚고 갤럭시 노트 10 라이트 해외 직구 제품입니다. 제가 기존에 쓰던 거 있던 노트 FE 노트7이죠. 노트7 팬 에디션 3년 정도 된 건데 뭐 액정도 깨지고 메모리도 많이 조금 느려지고 네트워크 쪽에 에러가 좀 가끔 떨어져서 아예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외에서 직구했습니다. 노트10 라이트구요. 실링이 되어 있습니다. 장판에 삼성 제품이 최근 들어서 이 케이스 안쪽에 유심 제거기 핀하고 케이스를 일단 구성품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빨간색 이렇게 이게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네요. 빛을 보니까 완전히 빨간색은 아니고 110V 충전기 고속 충전기네요. USB-C 타입 고속 충전기 이걸 준 게 이렇게 사용하라고 아마 준 것 같은데요. 이거는 노트 핀 펜이죠. 클립하고 이제 여분의 펜촉 들어가 있는 거고 USB-C 타입 양쪽에 돼 있는 C 타입 케이블 한국에는 없는 제품이죠. 이어폰 번들로 나오는 거 이거 뭐 거의 쓰지도 않을 거고 자 구성품은 본체 충전기 그다음에 USB-C 타입의 케이블 여분의 펜촉과 클립 이어폰 3.5파이죠. UCM 트레이인데 요거는 설명서하고 케이스가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. 그 다음에 설명서는 뭐 거의 영어하고 중국어 이 정도 오렌지 카드 어차피 직구 제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페이 쓰는 방법 중국어 버전으로 되어 있네요. 젤리 케이스는 기존에 있던 거하고 기존에 다른 제품들에 껴 있는 거하고는 비슷한 것 같네요. 비슷한 것 같아요. 빨간색이 완전히 빨간색이 아니네요. 약간 자주색? 약간 좀 블랙핏이 들어가 있는 하단부에는 3.5파이 단자 C타입의 충전 및 데이터 케이블 연결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. 마이크하고 스피커 펜. 펜은 좀 별로네요. 펜은. 그 다음에 위쪽에는 특별한 게 없고 그 다음 왼쪽에 유심 트레이 오른쪽에는 전원 버튼하고 볼륨 버튼 후면부에는 카메라 전면부에도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. 기존의 팬 에디션 크기 비교를 하면 이렇고요. 그 다음에 넓이도 살짝 더 넓은 것 같네요. 깨도 좀 두꺼워졌고 듀얼 유심입니다. 이렇게 유심 트레이가 두 개가 되는 거죠. 전원을 한번 켜보겠습니다. 초기 제품은 중국어로 돼 있으니까 이거는 언어를 바꿔주시면 돼요. 다시 한번 껐다 켜볼까요? 음성으로 이렇게 나오네요. 계속하려면 이용약관을 확인하고 동의해주세요. 전체 동의하고 마케팅은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선택이라고 되어 있는 건 가급적 빼주시면 됩니다. 이제 와이파이를 연결할게요. 좋아요. 갤럭시 설정이 모두 끝났어요. 이러면 기본적인 세팅은 다 끝난 것 같습니다. 이제 필요 어플을 이제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데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걸 다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. 베젤이 얇아져 가지고 적응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좀 금방 적응이 되겠죠.